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 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밖에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인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만사 2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하시나 그래서 예만사 설교 제목 앞글자만 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예만사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보았지만 오늘은 이제 시몬 자신 그 자신의 변화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아마 거의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전혀 생소한 맛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4절과 5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중에 설교자와 이 회중 간에 이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 설교자가 뭐 일주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우리 회중께서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그 소통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간혹은 타이밍이 빗나간 아멘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민망하죠. 이거 예, 아멘이 지금은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방금 봉독한 말씀 가운데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5절 말씀 보면 아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지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로 보면 왠지 아멘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아멘 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은 예. 여기에 혼동되는 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시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실제로 내려졌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물고기 대량 포획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죠. 요새 말로 하면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더 기적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노련한 어부 시몬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거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기 위해 일부러 만드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몬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살펴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곳곳에 이제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이날도 그 무리들은 지금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지금 몰려듭니다. 예수님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옆자리, S석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절에 기록된 시몬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시몬, 보십시오. 그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정말 정말 죽을 고생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설교를 들을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참 일이 안 풀리고 꼬여서 너무 힘들어서 감정도 상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건 잘 알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시몬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시몬은 등 돌리고 그물만 씻었을 것 같습니다. 멀찌감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 뒤로만 들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말씀의 권세가 그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 시몬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물속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건 놀라울 뿐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자세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선포된 그 말씀이 응축되어서 쌓이고 쌓여서 꼭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교훈보다는 다른 교훈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몬이 소유했던 이 배, 물고기 잡으려고 사용했던 그 배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변화, 예수님 만난 사람 변화를 지금 저희가 주제로 하지만 이 변화는 시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시몬이 소유한 배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배가 이 변화된 상태를 보니까 시몬이 변화된 것과 그 흐름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시몬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 배에 일어난 변화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처음에 시몬의 배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배가 예수님을 만난 후 물고기로 가득 찬 배로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득 찬 배도 예수님을 위해 버려지는 배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의 상태가 영적인 상징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빈 배입니다. 처음에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허탈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모습, 오로지 빈 배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절망, 좌절, 실패.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 아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빈배와 같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영적인 만선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당시 이 상황을 다시 되짚으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 전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 아니라 선상수훈입니다. 배 위에 오르셔서 하신 설교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너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은 처음에 이 말, 예수님의 제안을 들었을 때 아마 불쾌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갈릴리에서 정말 오랜 시간 평생을 살았던 노련한 어부 자기한테, 아니 다른 노련한 어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수 출신의 선생님의 한 사람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불쾌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쾌했을 그 제안에 시몬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을 계속 보십시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같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시몬은 심지어 동료들에게, 혼자는 안 되니까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지 물고기의 적고 많음, 물질의 적고 많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공허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부요해지고 풍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풍요해지고 부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배는 빈 배에서 가득 찬 배로 바뀌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버려지는 배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과 제자들은요,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건 이제 사역자가, 파트타임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간 날 때 가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 들을 때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지만 솔직히 이 말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 말씀 적용할 때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사실 이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먹고 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애는 방금 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그 많은 고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뿐만이 아니라 또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배,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내 생명도 과감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군인에게 있어서 총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수에게 있어서 톱과 망치를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를 버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제자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몬은. 아니, 빈 배를 드리는 건 좀 이해, 아니, 사실 빈 배를 드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배마저도 시몬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전 존재일 수 있습니다. 빈 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마당에 배에 가득 찬 고기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물도 버리고 배까지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스크린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장사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지금 큰 모험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진주를 삽니다. 만약 그 진주가 가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죠. 인생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밭을 산다고 하는 건요, 자신의 인생, 전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장사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요. 그래, 이게 진짜다. 이거라면 내가 승부를 걸 만하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쫓아다녀도 괜찮을 사람이다. 바로 이 마음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그 확신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물 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으세요, 그런 헌신해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진짜다,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지금이 아멘할 타이밍입니다. 그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헌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뒤따라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다, 요새 말로 예수님은 찐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헌신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배가 만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인 반응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예, 기분 좋아서 저 같으면 춤이라도 덩실덩실 췄을 텐데 시몬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보인 이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사극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전하 죽여 주옵소서 이런 것처럼 이런 장면이잖아. 제가 죄인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선뜻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할 때 주신 것 분명히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그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왜요? 혹시라도 그물을 던질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엔 이사야 6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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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감히 예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이죠. 아, 여러분 요새 그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좀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간혹 나눠요. 요즘 이제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그 온라인 예배가 이제 또 대세고 한참 준비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많이 업그레이드했답니다. 특별히 이제 저 카메라 같은 경우에 새 것으로 많이 교체를 이제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마다 그렇게 좀 방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근데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설교자 얼굴에 있는 잡티나 뭐 이게 흠결 같은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처음엔 안 보이던 우리 이 하얀 와이셔츠의 이 더러운 흠 같은 경우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와 시몬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아까 8절 말씀에 시몬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선 5절 말씀에는 선생님으로 불러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깨닫고 난 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후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호칭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억지로 뭐 푸시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만난 우리 시몬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의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여러분 인생의 그 그물,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데나 엉뚱한 데나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후에 그 변화된 그의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꿇어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 때문,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끝부분에 한번 주목해서 10절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왜 좋아하냐 그러면 이 낚시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손 끝에 전해진 이 손맛, 짜릿한 그 맛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사실 뭐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고기를 잡았을 때 기분이 좋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뭔가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는데 이건 뭔가를 살린다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취한다는 말이 조그레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고기를 캐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취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듯이 여기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아 내가 회도 떠먹고 매운탕 끓여 먹으니까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라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취하는 임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낚는 그 말도 아니고 어부 그 말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수님 강조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부를 불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던 것이지, 만약에 농부를 불렀으면 사람을 수확하는 농부라고 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가르치는 교사를 부르셨다면 사람을 가르치는 살리는 교사라고 부르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에 중요성이 있고 그 일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꼭 의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경험하는 그 변화,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누구를 가르치시든지요, 운동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한 주도 우리 빈배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몬처럼 말입니다. 비록 내 인생이 빈배와 같은 모습으로 여겨질지라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돌려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빈배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 인생의 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런 변화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만난 후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데 그 채워지는 배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다시 다 내어드리는 헌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 능력에 더 의지하며, 온전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빈배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 다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허하고 허탈하고 갈급한 우리 심령, 오늘도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했을 것 같은,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 공허한 영혼이 채움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진 배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다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능력에 더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가며 채움의 기쁨, 그리고 영혼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늘의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그 삶이, 그 가정이 그렇게 예수님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